안녕하세요. 베가스의 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얼바인에 저희가 일주일 정도 묵게 되어서 얼바인에 있는 H마트 세 곳을 가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로 온 곳은 H마트 얼바인 지점입니다. 이곳이 세 곳 중 가장 첫 번째로 오픈한 곳인 것 같고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야채 코너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H마트가 빨리 오픈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언제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착한 시간이 끝나기 20분 전이라서 좀 한가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두부도 종류가 거의 한 열댓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종류가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양념 고기도 이렇게 종류가 많았고요. 신기하게 생긴 새우도 있었습니다. 생선도 저렇게 손질을 다 해준다고 번호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비비고 칩이 있길래 하나 사가보려고 합니다. 라면은 물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항상 먹는 것만 먹으니까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코멘트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볶이도 종류가 뭐 10종류는 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만코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메로나도 있고 모찌 아이스크림, 그리고 신기하게 비비빅도 모찌가 있네요. 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술 섹션으로 오니까 청아 새로 나온 것도 있고 화요도 있고 독도? 저 술은 안 먹어봤는데 신기한 게 있네요. 수나리도 있고 정말 소주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라산 제로도 있네요. 앞쪽으로 나오니까 세로가 세일을 꽤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하나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도 신기한 게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스시롤은 1시 이후에 하나 사면 한 개는 5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시미 샐러드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시미 섹션에는 뭐 연어 뱃살 이런 것도 있었고 밑에 쪽에는 광어, 연어, 그리고 도다리라고 돼 있는 게 있네요. 저거는 38불, 옆에 있는 광어는 40불 정도였습니다. 연어 슬라이스 이렇게 작은 거 9불 정도에 팔고 있네요. 푸드코트라고 하기엔 좀 작은 것 같은데 이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이 다음에 가는 두 곳이 푸드코트는 더 좋았습니다. 핫바에서 집어온 잡채랑 깐풍기는 정말 별로였고요. 블루핀 튜나는 먹을만 했습니다. 베가스에서 야무지게 가지고 온 저 김에 싸가지고 맛있게 먹었고요. 좀 독특해 보여서 이 오란다 간식 사봤는데 저건 정말 별로였고 약과도 약간 쩔어 있더라고요. 밤도 좀 사봤고요. 그리고 비비고 저 칩 맛있더라고요. 약간 콘칩의 얇은 버전?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H마트를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 곳은 노스파크 H마트 지점입니다. 이곳이 가장 최근에 생긴 것 같고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배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산더미처럼 이렇게 박스가 쫙쫙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곰탕도 세일을 하고 있네요. 씨푸드 섹션에 오면은 저렇게 오징어 링이랑 되게 신기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쪽엔 랍스터도 있고 옆에 크랩도 있고 전복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냉면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쫄면도 있고 칡냉면도 있고 막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 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지점에도 라면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오모리 김치라면 맛있다고 들은 것 같네요. 좀 걸어보면은 김치 섹션이 아예 이렇게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왼쪽에는 반찬이 있고 오른쪽에는 김치가 있는데요.
종류별로 이렇게 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비비고 김치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종갓집 김치인 것 같고요. 반찬이 이렇게 수요가 많은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프리메이드 푸드로 뭐 병어조림, 불고기, 제육, 불고기 맛있어 보였습니다. 사케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뚜레쥬르를 지나서 이곳 푸드코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아당 만두집이 있고요. 무복리 순댓국, 저기는 오픈순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제일 손님 많은 거는 홍콩 반점이었고요. 그 옆에는 초당순두부, 케이타운 분식집 이렇게 있었습니다. 앉아서 주문을 했고요. 저는 매운 짜장면을 시켜봤습니다. 면도 탱글탱글하고 안에 약간 칠리오일 같은 게 들어서 매콤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채도 좀 있고 먹다 보니까 고기도 좀 들어가 있고 지금 보니까 다시 먹고 싶네요. 홍콩 반점 먹을만 했습니다. 약간 MSG 맛이 있긴 했지만 뭐 짜장면은 다 그러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뚜레쥬르에서 디저트를 사러 잠시 들려봤습니다. 라스베가스에도 뚜레쥬르가 있는데 뭐 그곳이랑 그렇게 많이 다른 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핑크퐁이랑 베이비 샥 저 인기 많은 캐릭터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트박스가 있더라고요. 몽구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갔습니다. 모카빵이 굉장히 작아졌더라고요. 맛은 뭐 예전이랑 똑같고요. 이 빵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폭삭폭삭한 식빵 같은 거에 중간에 생크림이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다음 H마트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H마트는 웨스트파크 지점입니다. 이곳에 제가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3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이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과도 종류가 많았고 군고구마 오늘은 있길래 하나 겟했습니다. H마트 들어오시면은 이 군고구마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보고 싶어서 샀고요. 핫도그도 이렇게 종류가 많고 이쪽에는 세일하는 콩국이랑 사골 국물, 사골 곰탕 국물 뭐 이런 게 있네요. 해물죽, 새우죽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육수 한 알이랑 국물 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주도 이렇게 또 가지런히 이것도 정리를 잘 해놨네요. 한라산 제로가 있다면서 저희 남편이 저거 먹으면 살 안 찔 것 같은지 저것도 하나 겟해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고지고 왔었던 곤약밥이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35불에 12개 들어있습니다. 콤부차도 있고 또 한국에서 유행하는 락토핏 저것도 있고 콜라겐 스틱도 있고 컨디션 스틱도 있더라고요. 저거 숙취에 아주 좋으니까 추천드립니다. 근데 가격이 안 써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유들도 이렇게 종류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조금 지나면 그래도 LA H마트에는 금방금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먹는 너구리가 세일 중이라서 너구리랑 진라면 겟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는 마트도 정말 많고 큰 마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하는 품목이 항상 많아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고기 섹션에 왔는데요. 고기랑 스시가 이 지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바인 사시는 분 있으면은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시도 이렇게 예쁘게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은 씨푸드 코너. 손질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지점에도 랍스터랑 던전이스 크랩인가요? 크랩도 있고 또 전복도 세일을 하고 있었네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조개류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너스 조개, 이거는 바지락, 그리고 옆에는 고동, 석화까지 이렇게 있네요. 계산하는 쪽에 오면은 이렇게 생활용품 파는 데도 이렇게 옆쪽에 있기 때문에 메밀베개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봐서 귀여워서 찍어봤습니다. 푸드코트 쪽 한번 볼게요. 뚜레쥬르 옆쪽으로 오시면은 청화당 있고 그 옆에 오모리 돈가스집 있고 유천냉면, 조스 떡볶이, 그리고 여기는 짬뽕집이 하나 있고요. 그 옆으로는 초당 순두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닭집 메뉴, 짬뽕집 메뉴, 이거는 만두집 메뉴, 이거는 김선생이 있더라고요. 조스에.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천에서는 물냉면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카츠 파는 데고요. 이번에 먹을 메뉴는 유천에서 시킨 물냉면입니다. 약간 매콤해서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LA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되게 새콤하면서 아삭하면서 매콤하면서 그리고 약간 깨도 있어가지고 고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이번 메뉴는 조스에서 사온 떡볶이랑 순대입니다. 떡볶이 안에는 이것저것 좀 넣어주셨더라고요. 밀가루 떡도 맛있고 보통 맵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만두랑 메추리알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찹쌀 순대. 떡볶이에 오뎅 볶음 같은 게 들어간 게 특이했고요. 반을 시킬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거는 조스에서 시킨 김선생 김밥인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원래 김선생을 좋아했었는데 밥 양은 적으면서 약간 저건 제육 김밥이었는데요. 제육이 매콤하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야채향도 많고 정말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조스 가실 일 있으시면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창화당에서 시킨 반반 만두인데요. 김치만두랑 뭐 고기만두인데 분식점에서 먹는 뭐 건강하지 않은 만두 맛입니다. 번외로 이거는 초당에서 시킨 뭐 왕갈비 순두부랑 그리고 LA갈비 이렇게 시켰는데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간이 하나도 안 배어있고 LA갈비는 저 비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4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슬펐고요. 제 호텔에 돌아와서 사온 군고구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었고요. 가격은 4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고구마랑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신나게 먹었고요. 저희 집 강아지도 고구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좀 좋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자, 지금까지 세 곳의 얼바인에 있는 H마트를 가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